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사과하는 대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써 피해를 줄일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인들은 웃으며 건승을 빌어줬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죠. 일본의 바람대로 일본에는 돈 잘 쓴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곧 일본 열도는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더럽기로 소문난 중국인들이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난리가 난 것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관광지만 초토화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중국인 투숙객들이 묵고 나간 방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썩은 음식 냄새가 나는데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진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단적인 예로 중국인 증 씨의 사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위챗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호텔에서 겪은 일이라며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요. 호텔에 도착해 입실하기 전까지 로비에 머무르려 했는데 호텔 측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은 자신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 공동묘지 인근에 내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황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스톡홀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보름 후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입실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증 씨 가족이 피곤하다며 로비의 소파에서 잠을 자려 하자 호텔 측이 이를 거절하며 다툼이 벌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흥분한 증 씨와 일가족은 경찰이 사람을 죽인다 라고 외치는 등 불안에 피웠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증 씨 부모가 길바닥에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일본 치바현 이치카시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굴이나 조개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쓰레기를 하천에 투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천 주위에서 뛰노다 굴껍데기를 밟고 상처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인파가 오사카의 남바 마루이 백화점 앞에서 오성원기를 펼쳐들고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의용군 행진곡은 중국에서 일제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던 시기 항일투쟁의 뜻을 담아 불렸던 곡으로 1935년 중국에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영화 풍운 아녀의 삽입곡이기도 하죠.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에 반하는 노래를 부르며 도발하면서도 중국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매너 없는 한국인들이 불성사납다던 일본인들은 이제 중국인들을 쫓아다니며 일본에서 나가라며 언성을 높이고 경찰을 부르지만 중화사상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 관광객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중국인 관광객조차 발길이 뜸해진 지금 일본 관광지에는 여전히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 잘못이라 치기엔 그 양이 너무 많았는데요. 전부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 후 일본 팬들이 큰 봉지를 들고 경기장을 청소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아주 감명을 받아서 칭찬하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영국 더 선에서 일본 팬들은 경기장을 청소하면서 패자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들은 최고의 게스트로 입지를 다졌다 라고 비행기를 태워준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인 청소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후 일본의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청소에 대해 자부심을 부려댔습니다. 일본은 청소 하나로 자아 도취되어 연일 스스로를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한 교수는 일본 팬들이 축구 경기 후 청소하는 건 어린 시절 교육의 연장선이다.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와 체육관을 치우도록 배웠고 성인이 돼서도 습관으로 굳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꼭 일본만이 그렇다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죠. 하지만 세네갈도 월드컵 경기 후에 경기장을 깨끗이 치워 누리꾼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청소했던 게 대단히 특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일본은 청소는 우리가 원조라며 세계가 일본을 보고 배워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망발을 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거리를 청소하는 세네갈 의원단에게 청소는 일본을 보고 배운 것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일본을 모른다며 경기 관람 후 청소는 계속 해왔던 일이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인의 오만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세상에 쓰레기를 줍는 이들이 일본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같은 일본인들도 창피한지 TV나 신문에서 이런 모습 그만 보고 싶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청소자부심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의 촛불 집회 장면을 보도했을 때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질러진 거리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패널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후에 쓰레기를 줍는 것은 보통 일본의 특징이고 미덕인데 한국이 일본을 따라했군요. 예전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좋은 점은 한국도 받아들이고 배울 건 배우자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라했다니 자의식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거치면 그냥 넘어갈 만도 했는데 일본은 악질적인 합성까지 해서 한국을 욕보입니다. 사진은 일본 시부야 할로윈 축제 이후 더러워진 일본의 거리인데요. 간판 등에 한국어를 합성해 한국의 거리로 보이게 한 뒤 한국의 거리가 너무 더럽다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라는 시도를 했는데요. 청소를 잘한다는 이미지를 가졌으면 관리나 잘할 것이지. 괜히 주변국을 건드리고 사실과 다른 사진을 가져와 비교해대니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청소를 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의 더러운 거리 사진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 쓰레기 더미가 널브러진 모습들이 적나라한데요. 일본이 월드컵 경기 후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후지산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등산객들이 폭주하며 문제가 생겼었던 것인데요. 등산객들이 남겨놓은 분유와 쓰레기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청소 잘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허상이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들이었는데요. 겉으로 쓰레기 없는 일본, 쓰레기 줍는 것을 일본 따라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의 이면에는 쓰레기 버리려 후지산 타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행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1993년 10월 러시아가 일본 홋카이도섬 서쪽 540km 떨어진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을 때 일본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곤 전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2021년 앞바다에 핵폐기물이 버려지자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동의하고 900톤 핵폐기물에 분노했던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오염수 약 137만 톤을 바다에 방출하기로 공식 발표했죠. 내가 한 짓은 모르고 그저 남의 탓에만 능한 특별한 일본의 사고방식입니다.